끝나느라 하룻밤 반찬 다 죽었으면 서울 너무 싹했어. 아, 세상에. 아이고, 안 주셔도 됐는데. 고맙습니다. 왜 뒷부분에서 오세요? 아, 정든 당당하니 앞에서 오시지. 죄송한데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너라는 노래 한번, 이종용의 너라는 노래를 한번 합시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는 안 해요. 위에서만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까꿍이 생일이라, 제가 뭐, 어제 뭐 놀아가지고, 부드님 뭐, 개런티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세상에,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제 개런티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까꿍이한테 제가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이 기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려갈 테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저 뒤부터 시작해서 만 원씩 거둡시다. 아시겠죠? 아예 이렇게 공연하다가 하나씩 주려면은 저희 밖에도 쪽팔리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라는 노래를 하면서 한 바퀴 갈 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제가 뭐 꼭 뭐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세상에 정말 멋진 여인이군요. 이렇게 뭔 말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야. 뭔 말을 못 알아보고 천원짜리가 잘못 있는 사람도 잘못을. 네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배우신 분들은 다 이 뭔 말인지 알아. 너 출발하면서 한번 그 돌게요. 네. 아니 달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돈 없으면 안 줘도 돼. 네. 그냥 가난한 게 아닌데
내 마스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 내 사랑 그대 마스터 떠나고 고마워서 날아가는 저쪽 배우신 분들 흥겨 나랑 지나갈 우리 나 지나갈
저희들이 이렇게 뭘 팁을 바라고 가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 깍꿍이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그래서 오늘 눈물 흘린 걸 보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선배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요즘은 현금이 좋은 것 같아서 저 줄 거, 우리 단원들을 줄 거, 우리 버드님한테 줄 거, 여기 사랑을 주셔서 이거를 저희가 깍꿍아 이쪽으로 와요. 네, 깍꿍이 오늘 고생 너무 많았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생일을 맞아서 이것만큼은 정말로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여기 팬 여러분들이 주신 거예요. 네, 네 꼭 좋은 데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갔다가 돈 통에다 넣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요. 오늘 끝나면 깍꿍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남자들이 이거 여자 분장하고 몸 파는데 그런 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게이라고 그러나요? 그보다 무슨 클럽? 여보 클럽? 제가 어려서 장충체육관 앞에서 그 미태원의 여보 클럽이라고 봤거든요. 남자들이 마담 있고 뭐 똥꾸를 자지를 뒤로 묶고 하는데 그런 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거기 한번 우리 단장님이 보내준대요. 천안에 있다가네요. 천안에. 아, 정말 얼마나 저분들 좋을까. 우리는 룸사랑 한번 가고 싶어도 스캔들 날까봐 못 가는데. 아, 정말 부러워. 사랑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는 마지막 곡으로 한 곡만 하고 저는 물러가고 이제 왜냐면은 감기 몸살이 있어서 그런지 노래가 막 흥이 제 자신이 안 뽑히네요. 제가 막 뽑히면 막 뒤집어지거든요. 네네. 저도 사람인지라 뭐 노래를 해도 자꾸 코만 목소리 이상한 소리만 들리고 귀에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젊은 그대란 노래를 한번 신나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괜찮죠? 괜찮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날씨도 춥고 이제 오신 분들 계시니까 준비하는 과정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만 더 할게요. 괜찮죠? 예, 좀 조용한 분위기 있는 노래 한번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막 신나는 거 두 곡 더 할게요. 아름다운 감사 괜찮죠? 젊은 분들 괜찮죠? 이거 두 개 할게요. 대신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분을 좋아합니다. 석지훈 선배님은 제 고등학 선배거든요. 이분이 정말 노래가 예뻐서 당신은 나의 운명이라는 노래를 아까 3만원 주신 분이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한 곡만 하고 이제 신나게 쉬지 말고 한 두 곡만 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석지훈 선배님의 노래 당신은 나의 운명 감기 걸려서 죄송더라도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렷! 경기! 당신께
우리 버디님이 아까 또 공연하다가 발을 다쳐가지고 지금 많이 절어요. 예, 저런데 어찌 보면은 예, 여자분이라 더군다나 다치는 것도 잘하고 근데 어찌 보면은 또 어제 같은 경우 제 개런티를 안 주고 문대는 것 보면은 참 독한 년도 독한 년 저런 년이 없다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안쓰러워 죽겠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벌써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는데 다리 한쪽 이렇게 흔들면서도 언제 봤냐시 끝까지 와 사람 오라버니 많이 왔어. 어째 눈이 좋아? 절스 크으, 도깨도 도깨도 나 저런 애 편에 놨지 뭐. 내가 그래서 우리 버드님을 위해서 내가 아까 낮에는 당신은 나의 운명을 안 했고 이번에 버드님을 위해서 한번 한 거예요. 이 노래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 오신 팬들이 우리 버드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신 제가 전달한 겁니다. 맞죠? 네. 버드님께 다시 한번 화이팅 하라고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잘했죠? 시부랄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시부랄 족하고 돈 20만원 어떻게 그걸 안 줘? 족하니 그래놓고 무슨 일당 주기를 하루 종일 기다렸다나 필요 없이 왔다 갔다 했다나 어제 자기 바꾸지 내가 장구 얼마나 쳤는데 콧물 질질 흘리면서 버들이 죽는 날이라는 내 생일이야. 시부르고 유튜브가 왜 생겨가지고 전파리는 저도 뜨지는 못하고 아니 진짜 우리끼리 얘기했지만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저도 유튜브 나오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각설이 전파리 하면 알아줬어요. 에? 우리 단장님하고 둘이 아잖아요. 역장씨 따르는 약장씨 하다가 징역 갔다 온 것도 알잖아요. 하는 얘긴데 그런 걸로 마음쓰고 그래. 너들이 없을 때 주로 개인적으로 이제 나도 개인적으로 이제 독립할 시간이 된 것 같아. 보니까는 내 돈 20만 원 일당 안 준 것 보니까 믿었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오늘 청소도 안 하잖아. 씨부랄 저까 갑시다. 자 출발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아, 목이 너무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강사까지 갈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입니다. 저희들은 가수도 아니고 이 시대에 여러분과 같이 이 시대를 같이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광대들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부족하고 또 기침이 걸렸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사랑 주시고 여러분이 같이 해주시면 행복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아름다운 우리 보은을 외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름다운 강산으로 저는 마무리할게요. 자, 박수 치면서 음악과 함께 여러분이 직접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보은
박수 안 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는 시간만 때우면 되거든요. 네. 자, 이제 약속한 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 인분을 제가 소개.